두 개다. 어이야. 웬만하면 그냥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분위기가 조금. 저를 함께 해주신 네 분 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국민 씨, 우리 홍수연 씨, 네. 빈우 씨, 아, 그리고 심지호 씨까지. 야, 이 정말 그 KBS 네. 1일 드라마. 네.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네. 아, 정말 이 금쪽 같은 분 네 분이 이렇게 함께 네. 해주셨어요. 네. 아, 남국민 씨는 쟁반 노래방 해피투게더 처음이시죠. 네 분이 다 처음이긴 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직접 나와보시니까. 네, 좋아요. 이러면 나오셨겠죠. 남국민 씨를 네. 제가 오늘 처음 뵙고 이런 질문을 드렸을 때 이런 대답을 받았다면 제가 당황했을 겁니다. 그럼요. 그러나 제가 예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 그때 별명이 단답 청년이었어요. 네, 네. 제 어떤 질문에도 네. 아, 당황하지 않고 바로 또 제가 여기서 질문을 제가 바로 드리죠. 아, 요즘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거기서도 굉장히 그 사실 그 어머님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반항적인 아들의 이미지로 나오는데 본인은 어떠세요? 연기하기에. 뭐 좀 힘들죠. 오랜만에 봤는데 힘들어. 알고 있었는데도 힘들어요. 예, 그래요. 일단 그 옆에 있는 우리 홍수연 씨. 야, 요즘 뭐 사실 그 네. 예. 되게 일찍 보게 하셨네요. 아, 예. 나는 조금 더 가세요. 제가 방법을 바꿨어요. 네. 다른 분들에게 좀 질문을 네네. 드리고. 네. 그리고 남궁민 씨에게 다시 한 번. 조금 풀렸을 때쯤에. 네, 풀렸을 때쯤에. 예. 훌륭한 MC예요. 네. 홍수연 씨는 남궁민 씨하고는 부부로 출연을 하시는데 예전에 남궁민 씨하고 뭐 또 연기 호흡을 맞춰본 적 있나요? 이분이 뭐, 처음. 호흡까지는 아니고요. 네. 같은 영화에 출연했었어요. 그랬군요. 어떤 영화에 두 분이 같이? 번지 점프를 하다. 점프를 하다. 저 되게 봤는데? 저 한 세 번 봤는데. 저도. 죄송합니다. 어디서? 아니 제가 진짜. 저는 되게 죄송하네요. 아, 두 분에게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려고 제가 질문을 아닌데 번지 점프를 하다 저도 굉장히 많이 봤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말하는 두 분한테 이게 잘못된 제가 얼굴이 빨개졌는데 아니 그러려고 제가 질문 드린 건 아니고 어디에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니 그건 예. 아. 그 번지 점프를 하다 해서 예. 홍수연 씨. 자긴 뭐 그렇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말해? 재수 없어. 틀린 거 가르쳐 주는 게 선생님이 하는 일이잖아. 뭐? 그 남자 주인공 그 고등학생 역할을 맡으신 그럼요. 분의 자전거, 여자친구. 자전거. 자전거 뒤에. 그렇죠. 그죠. 그 여자친구. 타고.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그때 보고 저분이 누군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아 그게 홍수연 씨. 정말 대승할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럼요, 그럼요. 남궁민 씨도 번지 점프를 하다 해 나오셨어요. 네. 저는 누구로? 네? 어디서 나? 아 저에게 질문을 지금 저희는 어디 나왔는지 맞춰라. 저희들이 퀴즈를. 야 이거 힘든데요. 우리 홍수연 씨 지금 맞추는 것도 네네. 저희가 지금. 야 김성철 피해. 너는 미소 배신하지 마라. 아유 저게. 그러니까 홍수연 씨의 남자친구의 친구. 그러니까 결국 남자 주인공의 친구잖아요. 네. 아 그렇군요. 두 분이 번지 점프를 하다 해서 이미 한번 또 연기 호흡을. 그러고 보니까 또 홍수연 씨 얘기대로 호흡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두 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사이도 나오는 건 아니니까 커플로. 그렇군요. 또 우리 그 금쪽 같은 네. 내 새끼에 아 우리 또 두 분 비누 씨 되게 대선배님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어느 선배님들이 그래도 제일 잘해주시고 이렇게 좀 천행장 분위기도 리드하시고 그러세요? 이덕화 선생님. 이덕화 그래요. 네. 연기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도 막 이렇게 부담스럽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굉장히 좀 친구 같기도 하고 정말 아빠처럼 저희 친 아빠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세요? 아 그럼요. 알죠. 질문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 그렇군요. 이덕화 선배님. 네. 심지호 씨는 네, 쟁반 노래방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렇죠. 나와 보니까 어떠세요? 이제 프로는 이제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쟁반. 좋네요. 네. 아 일단 쟁반. 네, 네. 다들 이렇게 처음 오시면 일단 쟁반부터 보세요. 네. 이 쟁반. 그렇군요. 심지호 씨는 어떻습니까? 노래를 좀 잘 하시는 편 아니세요? 아니요, 제가 음주 가문은 꽝입니다. 제가.
제주 가면은 꽝. 아, 술을 전혀 못 드세요? 유재석 씨는 아예 못 드시거든요. 드시면 막 이쪽이 난리가 납니다. 얼굴하고. 아, 그래요? 네, 어, 비누 씨도. 네. 수현 씨는 어떠세요? 전 안 좋아요. 어, 술 안 좋아하세요? 네. 어, 남궁민 씨는 어떻습니까? 네, 전 좋아하는데요. 어, 별 얘기 아닌데 제가 또 어, 여기서 뭔가 이렇게 제가 좀 잘 이렇게 만들어서 질문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 여기서 또 실패를 했어요. 어떻게 혈압약 좀 준비해야 될까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아, 일단 이 네 분과 네. 함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학창시절 추억의 연예계 대회까지 아름다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책가방 토크. 네, 뒤에 있는 스위치를 다들 이렇게 잡으시고요. 솔직하게 그냥 어, 저희가 이거 비공개이기 때문에 네, 솔직하게 그냥 그럼 눌러주시면 됩니다. 학창시절 나는 이런 적이 있다. 나는 미운 오리 새끼였다. 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특출난 어떤 본인의 능력 때문에 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튀는 행동 때문에 어, 조금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미움이나 시기를 당했던 경우에 해당된 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오! 이야, 다들. 예, 제가 보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죠. 한 명이 안 누른 거잖아요. 여섯 명이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남궁민 씨가 나오니까 제가 부담이 돼서 그래요. 괜찮죠? 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나 마찬가지, 여섯 명이나 마찬가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남궁민 씨는 예. 왜 누르셨습니까? 예? 아니 본인이 안 눌렀으면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느낌으로 오거든요. 남궁민 씨는 누르셨어요. 남궁민 씨는. 네. 그렇죠. 네. 놀라셨죠. 아 여기 지금 시스템이 있어요. 남궁민 씨. 불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지금. 남궁민 씨. 어 왜요? 왜 갑자기 당황했어요? 어 얘기하세요. 누르셨으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까, 남궁민 씨? 네. 어, 어 언제? 잠깐 죄송합니다.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제가 그렇게 웃겼나요? 아니, 누구 때문에 웃는 건가? 뭐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아니면 아니 그 누구까지 찍고 말리시? 나구미 씨, 아니 예, 편안하게. 아, 예. 유재석 씨가 네. 아, 너무 웃기세요. 잘못해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근데 제가 뭐 한 게 없는데 갑자기 눈물까지 흘리시며 웃으시더니 제가 웃기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당황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한번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예. 어, 뭐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남궁민 씨는 그래서 예, 아, 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런 어, 적이 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분한테 분명히 해당되는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 얘가 어. 무엇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신다는 얘기가 예, 예, 예. 지금 아 처음부터 네. 아, 지금 남궁민 씨가 야 걱정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웃겨야 될 건데 그게 좀 걱정이다 이 현장 분위기를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었어. 제가 보기에는 벌써 지금 많은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네. 남궁민 씨를 궁금해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아 도대체 남궁민이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 다른 분부터 한번 제가 여쭤볼 테니까 예, 예. 생각나시면 얘기해 주세요. 예, 정말 생각을 한번 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비누 씨. 네. 비누 씨는 언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학창 시절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마다? 네. 예, 예. 어,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미운 오리 새끼였고. 어 왜요? 미움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예. 미움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친구들이. 왜요? 남자 친구들 때문에도 그랬었던. 남자 친구들은 왜요? 아 남자 친구들이 비누 씨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네. 제 친구랑 이렇게 남자 친구가 이렇게 둘이 있으면은 둘이 꼭 좋아하다가 이상하게 이 친구가 절 좋아해요. 남자 친구가.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근데 꼭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절 안 좋아해요. 오. 네.
근데 꼭 이렇게 친구하고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네. 비누 씨를. 그래서 그 후부터는 학교에 있는 남자를 못 사귀었어요. 그럼 학교 밖에 있는 남자만 네, 사귀죠. 야, 그렇군요. 남궁민 씨, 생각하셨어요? 뭔가 지금 생각해. 그게? 아, 죄송해요. 그게 잘못 누른 것 같아요. 제가. 반대 얘기인데. 제가 자주 웃겨요. 야, 큰일 났어요. 네. 남궁민 씨의 이 매력에 빠지면 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혼자 이렇게 웃음이 나오게 되고. 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네. 이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동료 연예인 중에 네. 보면은 가슴이 뛰는 동료 연예인이 있다. 야,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가슴이 뛴다.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야, 이게 또 궁금하네요. 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동료 연예인 중에 네. 보면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다. 네. 하나, 둘, 셋. 야. 자, 이것도 궁금합니다. 우리 심지호 씨는 네. 혹시 예전에 이렇게 방송국 들어가다가 이영애 씨께 보고 나는 딱 들어가는데 이영애 씨가 나오는 거예요. 이야. 너무 이렇게 되게 아름다우신 정말 아, 예쁘다가 아니라 야. 아름다우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럼요.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얘기는 못 해보셨고. 아 그래서 나오는데 자연스럽게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굳어 잠깐 한 3초에서 5초 정도 굳어 있었어요. 제가. 굳어요. 예. 그냥 그러고 갔던 기억이 있어요. 말이 안 나오죠. 예. 혀가 굽고. 그게 순간적으로 그래요. 비누 씨는 혹시 어떤 아니 뭐 본인이 솔직히 뭐 밝히기가 조금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꼭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냥 그분에 대해 아니, 어떤 분 뭐예요 그럼? 예? 어떤 나는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심지호 씨가 참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대부분 그냥 이렇게 대부분 뭐 돌려서 얘기하시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아 그만큼 뭐 심지호 씨는 또 네. 그럼요. 평소에 표현 네. 욕하니까. 네. 네. 비누 씨는. 저는요. 네. 학창 시절 때 굉장히 팬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예. 일단 저 유재석 씨는 가능성이 있어요. 유재석 씨는 아이돌 스타니까. 저는 그 몇 년도입니까? 한 2000년도? 2000년. 99년도? 이야. 99년은 조금 힘든데. 2000년도에서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가수였군요. 예. 가수분들이 가수였죠. 있는데 미용실에서 만난 거예요. 야, 그룹이었죠. 아니 뭐 누구는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죠. 그룹이셨죠. 네. 그렇죠. 그리고요 또. 네. 또 그래서 아니, 만났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만났어요. 만났는데 요즘에 한참 그 활동을 많이 하세요. 요즘 들어 네. 특히. 요즘 들어. 언니가 다 궁금해하는데요. 만났는데 뭐 얘기를 하시거나 그러시잖아요. 못했죠. 못했는데 제가 한 미용실에서 그분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더니 이제 그분이 먼저 와서 아침 6시에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받고 있고 제가 막 이렇게 머리 끊고 뭐 이러고 왔는데 반바지 그러고 왔는데 옆에 딱 앉았어요. 근데 눈이 너무 나빠서 이렇게 아침에 렌즈를 안 끼거든요. 옆에 누가 딱 앉아있는 거라서 누구야 이러고선 딱 메이크업을 딱 하는데 옆에서 그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아 비누야 맞다고 그분이시다. 아, 야, 그분이시다. 예, 그분이시다. 그분 혹시 듀엣 활동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시고? 예. 그러면은 세 분이 활동하시는 세 분. 아니 그거는 대답을 해주세요. 아니에요. 다섯 분이죠. 네 분. 다섯 분. 다섯 분이죠. 솔직하게. 아니 그 뭐 그 정도는 제가 더 이상 여쭤보지 않을게요. 여섯 분. 아니. 다섯 분. 예. 그죠. 다섯 분. 일단 다섯 분이시고 지금도 네.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아 정말 뭐. 네. 뭐 일단 2000년도에 또 많은 분들이 네. 뭐 활동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죠? 네? 지금도 활동. 어디에서 네. 활동을? 네. 지금 어디에서 활동을? 궁금하네요, 저희들. 네, 궁금합니다. 네. 지금 어디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네. 네. 하늘 이게 뭐예요? 하나같이 다들 네. 멋지시죠.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 팬으로서. 여기 굉장히 그분한테 팬으로서. 뭔가 바라고 그 계산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시면은 비루 씨가 부끄러워요 하시잖아요. 아니 지금 어디에서 대상 씨가 계신지. 아니 지금 네. 지금 그러니까 아니 네. 지금 뭐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그렇죠. 어쨌든 비누 씨 말씀을 종합하면 그분한테 이렇게 계상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말씀은 그거죠. 아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묻어두자는 거죠. 묻어둬야죠. 지금 비누 씨가, 씨가 좋아했던 너무... 그분이 그럼요. 지금 어디에서 활동하는지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럼요. 알았어요. 자, 우리는 네.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그럼요. 가슴 속에 우리 네. 비누 씨 담아두세요. 본인만의 네. 추억으로. 저희 비누 장점이죠. 게스트의 비밀을 보장하는. 철저하게 저희 보장을 합니다. 네. 자, 우리 홍수연 씨. 홍수연 씨는. 뒤통수가 뜨끈뜨끈하다. 이게 완전히 네. 비밀 보장이 아니네요. 비밀 보장이 돼요. 아니, 왜냐면 지호 씨 때문에 그 룰이 깨졌어요. 처음으로. 네. 지호 씨가 처음으로 얘기를 네. 하신 거예요. 저희들은 이렇게 다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럼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연예인분들은 끼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끼가 많고 너무 인기 많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성으로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송소연 씨는 지금 없다. 그러니까 안 누르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아 저분은 참 그래도 남자로서 좀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 뭐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 이러면서 다 캐내실 거죠? 안 캐, 절대 안 캐내겠습니다. 절대로. 있긴 있는데. 근데 한 그분이 뮤지컬 할 때 제가 봤어요. 뮤지컬을. 끝. 홍록기시죠, 홍록기. 뮤지컬 하시고. 홍록기시 멋있어요. 뮤지컬 최고죠. 아, 홍록기시. 그분 가죽 바지는 최고예요, 최고. 그분 파란 바지는 최고! 홍록기 씨. 한 가지 말했어요. 네. 드리자면요. 네. 그분이 TV나 아니면 이렇게 비춰지는 TV는. 이미지가 되게 순수하고 그냥 조용하신 분이세요. 뭐, 그러니까 가수세요? 아니면 뭐 가수시죠? 아니에요, 가수. 가수는 아니죠. 탤런트시군요. 탤런트라고 해야... 탤런트도 아니에요. 드라마에서 뭐... 탤런트 아니시고? 네,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개그맨 홍록기 씨. 영화배우 맞아요. 지금 살짝 홍수연 씨가 당황하신 거 보니까 CF 많이 나오죠.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이분 정말 멋있습니다. 모르면서 새롭게 네? 모르면서 네. 조승우 씨. 야, 조승우 씨. 지금 굉장히 당황하시는데요. 조금 조심스럽게 예, 내보려고 그랬네. 예. 야, 지금. 예. 아니. 예. 홍수연 씨, 아니 저는 그냥 혹시나 해서 아닌가요? 아닌 거죠. 아닌데 그 맺힌 눈물은 뭐죠? 아닌데 그 맺힌 눈물. 아니 저희들 이게 조승우 씨 아닌가 봐요. 아니다. 조승우 씨 아니다 그러면. 아니구나. 아닌 걸로 합시다. 야, 근데 조승우 씨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죠. 맞아요. 네. 야, 조승우 씨가 이 방송을 보시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지금 안 나오시는데도 이 뮤지컬 하신다는 게 다 알려졌고. 오 지금.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조승우 씨한테 한마디만 하세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아, 이러면 홍수연 씨가 너무 쑥스러우시잖아. 비밀 보장해야 되니까. 비밀 보장해드려야 되니까. 아, 나도 그걸 몰라. 그럼요, 그럼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남궁민 씨는 어떠세요? 저는 뭐 이렇게 이성으로 느껴서 가슴 두근거리거나 뭐 이런 적은 없어요. 없는데요.
저는 남자분 보고 되게 가슴이 뛴 적은 있어요. 남자분은? 예. 그 제가 옛날에 이렇게 매니 아까 자꾸 저희들은 결혼을 했어요. 유재석 씨죠? 맞나 본데요? 아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유재석 씨 보면은 솔직히 네. 가끔씩 가슴이 뛰긴 해요. 되겠네.